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바로 D56 그랜저 이 차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미 많은 기사를 통해서 D56 그랜저 이 차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디자인 미리 공개된 부분들 많이 이제 아시죠? 저도 이제 기사를 썼지만, 근데 기사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어요. 현대차에서 저한테 다음 주 월요일날 모터스트 고향에서 D56 그랜저 공개하니까 와달라.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메일인데요. 이렇게 보내옵니다. 통상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코로나 이전에는 11월, 12월에 센세이션한 차량을 선보이거나 브랜드를 알리거나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주 대대적으로 알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그만큼 상당히 공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정하고 만든 모델이 바로 D56 그랜저가 되겠습니다. 7세대 모델이고요. 같이 한번 보시고 월요일날 보실 때 여러분 도움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 하반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중대형 세단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7세대 풀체인지된 모델인데 사이즈가 되게 크게 어마무시하게 큰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전면부도 크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측면부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 캐릭터 라인과 이 벨트 라인의 어떤 이 듬직한 이런 부분들이 이 차를 더욱 크게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받. 그리고 전체 차체 바디를 받쳐주고 있는 어떤 완성도라고 할수 있겠죠. 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독보적으로 스포크가 많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휠하우스와 타이어의 간격도 상당히 낮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되면은 리어 램프의 형태가 그 호리젠탈한 어떤 수평적인 길게 뽑아놨죠. 그런데 여기에 깜빡이가 없어요. 범퍼 바로 윗단 검정색 라인, D라인 있잖아요.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정말 이 G80, 제네시스 G80을 뛰어넘을 정도로 세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G80 라인업도 이제 준대형에 속하는데 아마 그랜저가 오히려 장악을 할수 있도록 현대차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게 되면 분명히 제네시스 G80하고 비즈니스 충돌이 마켓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아예 생각을 이미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걸 하고 그랜저가 현대차의 전체 그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이제 소나타 바로 윗등급의 어떤 그 준대형 세단이다 뭐이 정도급이었지만 지금은 소나타와 어떤 바로 윗세대 형님 뭐 이렇게 바로 윗 형님이라고 얘기할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급 자체가 퀀텀 점프라고 그러죠. 아주 확연하게 달라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7세대가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산차 준대형 세단의 스타트 라인이 있었던 차가 바로 이제 그랜저입니다. 그 시대에 그랜저를 타고 있어? 이럴 정도의 느낌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근접하지 못하는 준대형은 또 아니었었어요. 네, 그런 차였었습니다. 전면부에 보시게 되면 끊김이 없는 이런 수평의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는 이 형태가 크롬으로 해가지고 또 덧대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나는 심리스하게 만들었어. 전면부 디자인 좀 알아봐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면부 디자인을 좀 심리스하게 얇은 선으로 뽑아내는 이런 디자인의 컨셉은요, 전기 SUV, 대형 전기 SUV인데요. 세븐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내도 마찬가지로 뭔가 거실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만들었는데, 현재 지금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차량의 향후 현대차의 전면부 디자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걸 아주 전형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소나타도 아마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비로소 이제 헤드램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헤드램프도 보시게 되면 그냥 일반 뭐 스타리아 같이 그냥 빡시하게 네모난 직사각형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그 형태가 아니라 약간 모양을 줬죠. 그 안에 보시게 되면 오밀조밀하게 모양을 잘 갖추어 있는 그 램프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전체 라디에이터 그릴부, 가로지르는 라디에이터 그릴부 듬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국산차에서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을 준대형 세단에서 이 정도로 뽑아낸 차는 그랜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람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여발한 듯이 우리 크게 만들어서 좀 봐줘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쿨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그 이로운 점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게 너무 크게 되면 단점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전방에 그 충돌 내지는 접촉 사고가 있다고 했을 때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단가가 높겠죠.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품 단가가 오를 수 있는 이런 단점도 있다. 요거는 이제 아셔야 될것 같고요.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탄탄한 느낌을 갖기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손으로 흔들어 볼 건데요. 분명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은 좋지만 그 흔들림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일자나 뭐 사선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벌집 모양이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를 또 그 세차하시는 분들은 또 꼼꼼하게 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세차나 이런 차량 관리 측면에서도 약간 좀 까다롭다. 어찌됐든 간에 디자인 상당히 예뻐요. 멀리서 보게 되면은 차가 되게 우람한 사이즈로 보닛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길게 쭉 뻗어져 있죠. 그만큼 이제 캐빈룸이 많이 뒤로 이제 밀렸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차 보닛과 이 캐빈 그 사이에 있는 카울 같은 경우에도 뒤로 많이 빠져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게 되면은 이 카울이 상당히 길게 이제 뒤로 많이 뽑혀져 있어서 보닛과의 그 위치, 그러니까 보닛의 끝단이죠. 그러니까 보닛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가늠하기가 기존 그랜저를 타시다가 이거 타시면은 마지막 끝단 라인이 어디쯤인지를 약간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길게 뽑혀져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그 전면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 네, 보닛의 후드 모양입니다. 보닛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그랜저 사이즈의 보닛 것보다는 상당히 크면서도 심지어 이 센터에 좀 집중된 듯한 그런 라인이 V자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끊어지는 파츠의 그 형태가 안쪽까지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휀다이 사이즈가 엄청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차량 사고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휀다 값이 이제 상당히 비싸게 이제 오를 수가 있죠. 그만큼 그 휀다와 전면부와 이 보닛과의 위치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 6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휠을 보게 되면 아주 잘 나왔어요. 네, 디자인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차에 잘 맞는 그런 스포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저의 그 느낌을 더 많이 돋보이게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후면부입니다. 후면부가 측면부의 이 검정색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가니쉬가 측면과 이어지면서 후면까지 아주 치켜 올라가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만약에 이제 공도에서 많이 볼 텐데 밤에 보게 되면 아주 독보적인 어떤 그 공격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치 6세대가 그 고향길 가는데 그 뭐 성공한 사람이 가서 이제 엄마가 우리 아들 성공했네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비즈니스맨의 모습, 이런 모습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6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광고 카피가 그거였잖아요. 우리 아들 성공한 겨? 이거였었는데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써가지고 느낌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느낌, 그리고 아주 여벌한 듯이 사이즈 볼륨업을 듯한 느낌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듯한. 근데 이제 이미 차만 커져고 뭐 그 실질적으로 뭐 럭셔리한 느낌이 전혀 없다면 그럼 완전 꽝이겠죠. 그런데 실내 같은 경우를 보시면 기존의 차량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아 이게 약간 이런 스타일링을 추구를 했구나 이걸 아시고 차를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측면부는 이제 헤드램프에서 리어램프까지 이제 매끈하게 이어지는 또 하나의 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2라인으로 성공을 했다면 그랜저는 1라인, 하나의 라인을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느낌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 1라인과 2라인의 뭐 경합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의 라인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2라인이 좋으신가요? 이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형태를 이상엽 디자이너 부사장이 아마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 설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존의 과거와 미래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믹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심미스한 디자인으로 최소한의 단차로 만드는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미스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단차가 최소화 돼야 되거든요. 디자인은 심미스한데 단차는 막 벌어져 있다? 이러면은 정말 그 언밸런스의 아주 극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도로상에 정차되어 있는 주차장에 있는 그 차량을 가서 직접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단차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많이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들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C필러의 부분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오페라 글래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세대 대비 이제 20인치까지 커진 이제 캘라그래피 트림 같은 경우에는 휠이 20인치
배터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캘리그래피의 20인치 타이어를 든그 모델이 인기를 많이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볼륨감하고 잘 매칭이 되기 때문이에요. 문을 열고 아니지 문을 여는 게 아니지 이미지를 보고 실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보시면 딱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기존의 디자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왜 대각의 구조로 왼쪽과 오른쪽이 비대칭적으로 하면서 왜 사선의 대각을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거왜 썼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걸 또 유지를 하면서 좀 많이 좀 변화를 추구를 많이 했어요.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제가 본 부분들은 역시 스티어링 휠 운전대가 되겠습니다. 운전대 보시면 우선은 크롬 라인으로 고급감을 줬고요. H 로고가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점점점점 네 개의 점이 있죠. 모습으로 네 개의 점은 H를 뜻하는데요. 이네개 같은 경우도 LED가 지금 저렇게 박혀 있습니다. 좌우측을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기능적인 펑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LKA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이 좌측 부분에 그룹핑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전화 걸기, 그다음에 볼륨, 트립 컴퓨터 리셋, 그다음에 뭐 선택부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클러스터 조정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추구하는 왼쪽은 크루즈, 오른쪽은 기능 펑션들의 조화. 이걸 여기도 그대로 대입을 시켰습니다. 스티어링 휠 한번 보세요. 네. 뭐가 어떤 색깔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투컬러를 썼어요. 네, 투톤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베이지와 브라운의 컬러 아주 조화를 잘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드의 소재를 나타내는 그 형태로 이 대시보드의 전체의 그 수평 라인을 그대로 쭉 뻗으면서 우드로 덧대서 차량이 더 고급지게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제니시스 라인업에서 아주 계속 봐왔던 슬림한 에어벤트가 저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아이오닉 5나 뭐 이런 데서 자주 봐왔던 그 슬림한 사이즈의 버튼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터치패드판이 저렇게 보입니다. 뭐 온도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공조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USB 충전 단자도 있고요. USB 연결 단자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이 되는데요. 이걸 또 이제 블랙으로 처리를 컬러를 해놨어요. 네, 그 전체를 그리면 다 터치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터치가 솔직히 좋긴 한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게 여름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차량 관리를 잘안 하고 오래 이제 그 하게 되면 여기 먼지도 많이 띄면서 터치 반응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형태가 스타리아도 약간 있었거든요. 정정식 방식의 터치패드가 터치패널이 그런 형태로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하나의 이 터치패널에 전부 다 모아놓으려고 하는 목적성은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이게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면서 바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조작부가 오른쪽에 있는 무엇인가 조작을 할 때는 도구 셔틀이라든지 뭐 다이얼 방식의 이 형태라든지 뭐 누르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촉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아, 내가 지금 볼륨을 오른쪽으로 내렸다, 내가 지금 에어컨을 1단에서 2단했다, 이 촉각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면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아, 내가 지금 온도를 내렸는지 올렸는지 이거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위치가 상당히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야가 전방을 보다가 상당히 아래로 꺾어지는 형태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안쪽으로 블랙으로도 처리를 해놔가지고 여름철에 땡볕이 안쪽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 밝기가 조금이라도 적게 된다면은 흐리멍텅하게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사람의 그 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묻게 되고, 그다음에 먼지도 묻게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윗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윗단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의 눈의 각도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량 그나마 이제 아래 하단부에 됐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제 배제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디자인적으로 좋긴 하지만 펑션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그 위치가 아래에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오버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도 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이 아우디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A8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그 하고 싶었었나 막 그런 느낌으로 좀 고급감이 있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우디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라는 게 있었긴 한데 아우디도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합니다. 네, 이제 도어 트림부도 보시게 되고 전체적인 아우라를 한번 보시죠. 이 실내에 대한 아우라,
여러분 이제 이게 인테리어잖아요. 실내 인테리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테리어의 최종 종착점은 설계에 대한 아주 확실함이 아니라 결국은 조명이다라고 얘기를 다들 하십니다. 그 인테리어의 끝은 결국은 조명이거든요. 조명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이 스페이스 공간의 여유 내지는 뭐 스포티함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유로우면서도 되게 럭셔리한 느낌을 주면서 우드 형태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부드럽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를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트를 봐야 되는데요. 전체 실내에서 가장 많이 고가의 비용으로 만들어지고 설계하다가 다시 업고 다시 설계하는 게 바로 이 시트인데요. 시트 구조를 보게 되면 우선 헤드레스트를 한번 보시죠. 헤드레스트를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헤드레스트하고 전혀 다른 컨셉이죠. 국산차에서 아마 이런 헤드레스트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부분들의 버튼 같은 경우가 또 오른쪽에 저렇게 아예 별도의 기능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헤드레스트를 올렸다 내렸다 하려면 헤드레스트 올리고 내리는 그 기둥 그맨 아래쪽에 보면은 아주 뭐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운전자가 그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서 딸깍딸깍으로 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이런 아주 그 번거로움이 있고 헤드레스트 높낮이 구조가 저렇게 버튼형이거든요. 되게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런 있어 보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컨셉도. 그리고 도어 트림도 보게 되면 가죽 소재를 잘 하면서 일부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루핑을 한 다음에 바로 또 크롬으로 띠를 또 줬습니다. 도어 트림 자체가 라운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일자형이 아니라 위에서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 약간의 홀을 아크를 띠고 있죠. 예, 검정색과 그 아래 조명이 있고 그 바로 아래 이제 도어 트림부 왼쪽에 보시면 네, 그루핑 되어 있는 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이런 차이라는 거죠. 6세대 모델하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의 차량의 특징, 외관은 물론 이건 여하, 실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셉이 됐다는 건 상당히 우수한, 중요하게 봐야 될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수평의 라인에 저 스미스산 디자인의 그 하나의 원라인을 그리는 저 느낌 상당히 우세한 컨셉이고요. 저런 디자인이 우리 국산차에도 이루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날 이 차를 직접 저는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니까 그때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화였습니다.